아, 점수가 너무 낮다고? 너무 높다고? 너무 높아서 걱정이야? 아마 받았으면 요렇게, 아마 1페이지가 요렇게 있을 거고, 1페이지는 뭐 아무것도 없을 거고, 2페이지 보면 요렇게 있지? 그래서 여기 이제 원점수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자기가 받은 점수고, 등급은 조금 이따 나중에 성격별로 해주기로 할게. 그 다음 요 그래프 보면은 여태까지 이제 볼 시험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있을 거야. 아마 예전에 아직 안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전에 한번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각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웬만하면 요 순서대로 보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수업 좀, 이게 수업상 이제 17년부터 쭉 순서대로 볼 수가 없고,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제 뭐 이제 유형별로 일단은 듣기는 우리가 안 했으니 그냥 다 맞았다고 생각하고 다 만점 처리했고 주제나 빈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장이 특히 우리가 조금 중요시 여기는 주제, 빈칸, 순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전 본거쭉 이렇게 누적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맨 마지막 장은 그냥 이게 자기가 표시한 거 그리고 원래 답지 그리고 자기가 맞은 틀렸는지 그냥 보여주는 정도라서 앞으로 우리가 거의 3주에 하나씩 모의고사가 끝나니까 3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계속 이렇게 볼 거야. 그리고 이제는 세팅을 조금 해놔갖고 코칭존에서 너네가 다 풀었으면은 OMR 마킹하고 그 너네 지금 탭을 쓰는 거 있지? 탭을 쓰는 거에다가 답안을 쭉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거를 내가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은 아마 거의 모의고사 본 당일날 내가 바로 이렇게 성적표가 나갈 거야. 이제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의고사를 볼 테니 아마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 것들이 지금은 뭐 중간이나 뭐 이렇게 봤다고 했을 때 앞으로 볼때 계속 이제 조금씩 살짝 살짝씩 높아지는 모습만 나오면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을 테니 보면 될것 같고 그다음 가끔 이제 등급이 조금 신경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등급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 옛날에 그리고 요즘은 아직 대부분의 다른 과목들은 상대평가라는 걸로 이제 채택을 해. 또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평균 같은 게 나오잖아. 또 그거에 따라서 뭐 1등급, 2등급 했을 때 너무 시험이 애들이 다잘 봤다. 그러면 1등급은 뭐 95점에서 100점까지만 1등급을 줄 거고, 그다음 뭐 90, 88에서 94점만 2등급을 이렇게 할 거고, 혹은 애들이 다 같이 망했다. 그런 경우에선 좀 심하면 88점에서 100점까지가 1등급. 그다음 뭐 75에서 87까지가 2등급 요렇게 나올 거야. 상대 평가들. 근데 영어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이 재작년부터 절대 평가라는 걸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평균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1등급은 90점에서 100점. 2등급은 80점에서 89점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옛날에는 뭐잘 보든 이거 했던 때라서 1등급을 받아야지만 이제 가끔 제가 원하는 서울대나 어떤 과 이런 데를 가게 돼야 되는데 1점 때문에 1등급이 이렇게 막 갈렸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든 옛날에는 1점을 더 맞추려고 되게 열심히 열심히 고3 때까지 열심히 했었어. 근데 아마 지금 우리 모의고사 계속 보면 내가 얘기하지만 고1부터 고3 때까지는 영어는 유형이 안 변해. 단어랑 문장 수준 정도만 변하지. 그래서 만약 고1이나 고2 정도에 모의고사를 되게 잘해갖고 이미 고2나 고3 모의고사 쭉 풀었는데도 90점만 넘었다. 그러면은 고3 때는 굳이 영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90점 받으면 1등급 받는 거니까. 혹은 자기는 꼭 서울대 연고대는 안 가더라도 한 2등급만 받아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갈수 있어? 그럼 80점 때만 맞으면 돼. 그러다 보니
요즘엔 최대한 고1, 고2 정도 때까지 모의고사를 다 끝내서 고3 때는 영어 말고 수학, 국어 같은 거를 집중하는 편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1 모의고사를 하고 있지만 고1 모의고사를 최대한 90점 이상 받게 된다면 고2 모의고사에서도 아마 대부분 80점 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유형이나 이런 걸 많이 익숙해졌다는 표현이니까 지금 고3을 좀 많이 다르긴 해. 그래서 일단 최대한 이번에 우리가 고1 모의고사에서 90점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신 끝나고 나서 프라임 이제 위에 반이 엘리트 반이라고 있어서 거기가 이제 고2 고3 위주로 하는 반들이지. 만약 거기까지 했는데 고3 모의고사를 잘해? 그럼 이제 학원 그만 나와. 해산. 하사시킬 거야. 나는 너네가 최대한 고3까지 영어학원을 안 다녔으면 좋겠어. 물론 나는 데리고 있으면 난 좋긴 하지. 난 똑똑한 애들 나 오래 데리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숙제 해온 거를 봐야 되니 숙제 한번 봅시다. 가빈이 같이 숙제를 열심히 해온 학생들은 암기 테스트를 좀 못 봐도 내가 봐줄 수 있겠는데, 그치? 자, 일단 문법 숙제 한번. 우리 저번에 40번까지 했나? 몇 번까지 했어? 우리 몇 번까지 했어? 36까지? 오? 36? 까지? 37부터 오늘 좀 많이 할게요. 자, 페이랑 투페이 있는데 민성이 어떤 거 고를까? 페이, 투페이 여기다 뭐라고 적었어? 안녕. 윤중이는 어떤 거 했어? 안 골랐어. 안 골랐어? 안 고르고 옆에는 뭐라고 적었어? 이상하다. 채은이는 pay to pay. 안 골랐어? 왜지? 숙제가 여기 아니었나? 숙제 어디였어? 이번 숙제. 141분부터 했어? 아, 내가 30번 꼈나? 아니, 그러면 36번부터 저번 숙제 아니었어? 이미 풀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다 비어있자고 그러지? 풀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3명이나 건너뛰었으니 할게요. 자, 일단 둘의 차이 먼저 적어보니 pay는 동사 원형, to pay는 투부정사. 즉,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동사처럼 역할을 하느냐, 동사가 되면 안 되느냐의 차이. 투부정사는 동사를 갖고 명사, 형용사, 구사처럼 바꿨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동사냐 동사가 아닌 거 쓸 거냐 몇 개 문제가 나올 텐데 문장 분석으로 해서 동사 잘일지 아닌지도 알 수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우리 한 문장에 동사 몇 개? 원래는 한 개지만 뭐가 있으면 늘어날 수 있어. 접속사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동사가 하나 더 늘어나지. 그래서 동사 개수와 접속사 개수를 세서 동사가 더 이상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 자, 민성이 그러면 동사처럼 생긴 거 다 찾아봐. 누구 있을까? 아, 윌텔 하나 있고 또 동사요? 아, 동사 동사 개수 타줄 거야. 어? 윌텔 말고. 이즈 있고 또. 더 뭐 있어 없어?
얘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접속사 계속 찾아볼 거야. 접속사처럼 생긴 거뭐 있을까? 웨더 있고. 또. 소는? 문장 시작이었지. 그치? And or but so는 주로 앞뒤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얘들은 앞에 있다면 앞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접속사가 아니라 다 부사 취급이 되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접속사가 whether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동사 몇개 있어야 돼? 그러면 더 이상 동사 늘어나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 올수 없고 동사가 아닌 투부정사 오면 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주어가 이신 거 보니 가주어의 진주어 역할을 쓰였지. 아, 소민이 에어포트. 왜?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것 중에 최상급 표현 중에서 가장 어떠어떠하다라고 많이 얘기했지. 어디어디 그룹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크려면 누구보다만 크면 될까?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크려면 누구보다 키 커야 돼? 두 번째로 키큰 애도 있겠지만, 또, 두 번째로 키큰 애보다 크면 되고, 세 번째로 키큰 애보다 크면 되고, 결국, 누구보다 키 커야 돼? 우리 반에 있는. 제일 큰애 빼고 나머지 애들보다 크면 되겠지. 더 그렇다 보니, 요런 최상급을 비교급처럼 똑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더, 뭐뭐하다. 다른 어떤 애들보다처럼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그럴 때, 요, 다른 어떤 땡땡을 영어로 any other, 뒤에 명사가 있을 텐데. 현정이, 그러면. 제일 키가 크려면 다른 애보다 커야 돼? 다른 애들보다 커야 돼? 애들보다 커야지. 그러면 복수 명사 가야 될까? 단수 명사 가야 될까? 다른 애들보다 크다 하려면. 복수 명사.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복수 명사가 와야 될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any라는 n은 뒤에 단수로 된 명사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every 뒤에 단수 명사 와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얘도 비슷하게 any other 뒤에는 항상 단수 명사. 또 사실은 여기서도 런던의 이 공항이 다른다. 더 많은 국제 승객들을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공항들보다도 하면서 원래는 공항들처럼 취급해야 되지만 any 뒤에는 단수 취급해야 되는 데여서 에어포트라고 우리나라와 영어 문법의 차이 자, 윤호 39번에 what 할까, how 할까? 여기다 뭐라고 적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읍시다. 뭐, what 관계대명사, how 관계부사 해서 적은 사람들이 좀 많을 텐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해 볼게. 고1 때는 많이 안 나오는 편이지만, 고2, 고3에선 주로 what이랑 that과 비교보다는 what이랑 how랑 비교되는 경우가 좀 많을 거야.
오늘은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고 좀 간단하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서가 아니라 둘 다 의문사로서일 때 특징을 좀 적어볼게요. 일단 you know what은 의문사일 때 뜻이 뭐가 있지? what은 무엇 이란 뜻도 있고 또 끝. 혹시 그러면 how는 어떤 뜻? 얼마나도 있고 또 어떻게도 있고 참고로 what은 무엇도 있지만 어떤 이란 뜻도 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 혹시 세영이 how가 어떻게란 뜻도 있고 얼마나도 있는데 언제 어떻게로 해석하고 얼마나로 해석하고 아무 때나 막 붙여도 될까? 아니면 규칙 같은 게 있을까? 뭐 있어? 뭐 있어? 혹시 안 넣었어? 아, 그건 잘 모르겠어? 알았어. 자, 그러면 일단 뭐 여기 쓸 게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또 밑에다 조금만 써볼게. 예를 들어서 how did you read it? 이런 문장이 있을게. 조금 키워줄게. 왜 이래? 자, how did you read it? 이라는 말이 있을 때 세영이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너 어떻게 읽을 거니? 아니면 얼마나 읽을 거니? 아마 얼마나 라고 있고 그럼 두 번째로 how long did you sleep?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할까? 얼마나 오래 잤니? 자, how가 이렇게 있을 때 둘이 조금 달라서 위에 거는 어떻게 너는 그것을 읽었니? 라고 해석할 거고 얘는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잤니? 라고 해석을 할 거야. 하나는 어떻게, 하나는 얼마나. 일단 이렇게 봤을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만약에 how가 단독으로 의문사로 쓰였다면 어떻게 라고 해석이 되고요. how가 뒤에 형용사나 부사 단어가 붙어서 같이 의문사로 쓰였다면 얼마나로 쓰였을까요? 의문사일 때 은근히 how 요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 how는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느냐 뒤랑 같이 쓰이느냐. 심지어 how 뒤에 명사 같은 게 오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그런 경우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How many books did you read? 그래서 얼마나 많은 책을 너는 읽었니? 하면서 책에 대해서 물어보기는 하지만 여전히 how가 뒤에 많은 이런 형용사가 붙어있지. 이런 경우에선 얼마나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게 what도 혼자서 단독으로 의문사로 쓰인다면 무엇이고 많이 써요. What do you want?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네, what도 뒤에 뭐가 붙으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what은 명사가 뒤에 오르다. 또 뭐 what kind of music do you want? 어떤 음악을 너는 원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또 결국 how랑 what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문제들은 뒤에 오는 게 어떤 게 붙었는지 따라서
중에 어떤 거 쓸래?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럼 요거 참고했을 때, you know, 요 what이나 how는 뒤에 뭐가 붙었지? type라는 종류, 아니면 명사가 하나 붙었지? 저는 what으로 써야겠네. 40번은 20년 동안이 됐으니 동안 뜻까지 뽑을게요. 넘어가고 41번 현정이 because 할까 because of 할까? 왜? 좀 쉬었지? 네, 넘어갈게요. The outbreak 하고 of부터 disease까지 그 다음에 companies have부터 이제 주어 동사 그래서는 전치사가 와야 되는 자리였고 자 so랑 such인데 윤중이 어떤 거 할까? such했어? 왜 혹시 such했어? 어 비지가 어 비지가 와서? 어 so는 왜 안 돼? such는 되고 명사 오는 데 그게 무슨 논리야? 모르겠는데 왜 서치면 돼? 민성이는? 쏘했어? 왜? 아, 대시 보이길래? 알았어. 근데 대시 있는 거랑 쏘랑 무슨 상관이야? 어, 쏘 대? 쏘 대시 뭔데? 알았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서치에 대해서 몇 개만 조금 적어볼게. 일단 서치는 그러한이라는 형용사다 보니 뒤에 명사를 데리고 와서 수식을 해주겠지. 그러한 명사.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형태고. 두 번째로는 search가 뒤에 as까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search as는 혹시 무슨 뜻이지? 얘는 주로 예를 들었을 때 어떠어떤 것 같은 예를 들 때 많이 쓰는 표시 뭐뭐 같은 그대로 물결 표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간 거 보니 전치사로서 뒤에 또 명사랑 한 데리고 있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요 두 개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 학교 문법 문제에서는 세 번째가 좀 자주 나와서 전치도 한번 해볼게. 세 번째 서치는 되게, 너무, 약간 요런 뜻을 가진 부사 표현으로 많이 쓰일 거예요. 그리고 얘 뒤에는 어나, 어니, 붙고 형용사가 있으면서 이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까지 such, 어, 형, 명이라는 순서대로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되게 혹은 너무 어떠어떠한 명사 식으로 많이 꾸며줄 거야. 되게 무모한 명사. 근데 생각해보니 so 같은 경우도 아까 윤선이가 얘기했지만 so랑 that이랑 이렇게 있을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약간 이런 표현이 있었지 so도 너무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주로 비교해서 많이 나올 거야 so랑 such랑 어느 거를 쓸래 둘 다 너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똑같은 되게 모호한 명사, 너무 모호한 명사를 쓰고 싶을 때가 있긴 하지만 so로 시작되는 문장에서 좀 특이하게 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를 먼저 쓰고 어나 어를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명사를 써줄 거예요. so 형어명 이런 순서죠. 얘네들은 사실상 같은 표현이지만 영어 문법 때문에 조금 모습이 바뀌는 경우. 대부분의 교과서나 대부분의 책에서는 so를 먼저 쓰는 경우 표현은 거의 안 나와요. such부터 많이 쓸 거예요. 얘가 훨씬 더 많이 써요. such a 형용 하면서. 중학교 때는 시험 문제로 안 나오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무조건 선생님들이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어떻게든 시험 문제를 내려고 아마 수업 때 소형 어명이라는 표현을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면 대부분 이걸로 시험 나와요. 네, 그거는 나중에 내신 들어오면 표현 되고 우리는 이것만 앞으로 자주 볼 거기 때문에 이것만 잘 외워주도록 합시다. 근데 얘도 굳이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정도로만 일단 알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너네가 집에서 이거를 복습할 일도 별로 없을 거고 한세번 정도만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그냥 머릿속에만 남기게. 자, 서치어 혁명. 잘 때까지 안 해야지. 서치어 혁명. 서치어 혁명. 서치어 혁명. 나중에 서치어 혁명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도만 일단 기억나겠지. 자, 두 번째로. 원래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한데 민성이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뒤에 대시 있으니 so 해도 될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so that 예전에 배운 게 있었지. so that 하나만 간단하게 적을게요. so that 주어 동사하면서 너무 뭐뭐해서 뒤에 주어가 동사한다. 이거 아마 학교에서 다 배워봤을 텐데 혹시 요 소와 데 사이에 물결 표시라고 표시했지만 요 자리에 누가 와야 될까? 소랑 데 사이에 누가 와야 될까? 이 자리는 항상 형용사나 부사. 자, 그러면 민성이 요 소를 만약 쓴다면 데 사이에 형용사 부사야 아니면 명사야? 형용사 부사까진 있지만 뒤에 뭐가 있어? 스케줄은 뭐야? 명사. 그러면 so that처럼 쓸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such a 명 아. such a 형명 순서대로 했으니 우리는 여기선 such로 흐릅니다. 만약 윤중이 소로 쓰고 싶어 어떻게 바꿔 쓸수 있을까? 소 비즈 스케줄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 학교에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볼 거야. 자, 채연이 이츠할까 대열할까? 왜? 복수로 뭘 가져올래? 왜 하필 스토어즈를 가져올까? 다른 애들 안 가져오고. 잘했어. 일단 얘가 뭘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it는 앞에서 단수명사 애를 받아줄 테고 대열은 복수 형태의 명사를 받아줄 텐데. 그럼 앞에서 가져올 만한 명사 뭐 있는지 찾아보니, large companies가 있고, 그 다음에 lot of small stores가 있고, 두 가지밖에 없지. 심지어 얘네들은 둘다 복수라서 어떤 걸 가져와도 우린 대열하면 되겠네. 그러면 채연이 하나만 해볼게.
크고 작은 회사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어, 생존하려고. 그런 반면에 많은 작은 가게들은 문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어, 대중들에게. 작은 가게들은 큰 회사들의 문을 열려고 할까, 아니면 자기들의 문을 열려고 할까? 여기서는 아무리 문맥상 봐도 작은 가게들이 자기네 문을 열겠지.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다. 자, 가빈이, many much, 어떤 거? 왜? 뒤에? 머니가 왜? 알았어, 너무 쉬웠죠? 하나만 더. 이제 할까, 안 할까? 이거 제대로 대답하면 해줄게. 이제 할까, 안 할까? 이제요? 왜 이제 할까? 여기다 뭐라고 적었어? 아, 안 적었다고? 남아. 그러면 해봐. 왜 이제 할까? 모르겠어요? 알았어. 윤호는 뭐 했어? 이제 아니면 안? 안 했어? 소민이는? 이제 안 해. 이제? 왜? 왜 안 적었지? 자, 오늘은 45분까지만 할 건데, 이제 이렇게 주어가 겁나 길어 보이고 뒤에 동사가 왔을 때 동사를 물어본다는 건, 즉 앞에 제대로 된 누가 주어인지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문제지. 가끔 저번에 아마 거의 다 저번 시험에서 봤을 뭐 a number of, 아, the number of, 뭐 none of, most of 이런 스위치, 좀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영어의 주어는 앞쪽에 중요한 애가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 뒤에는 쓸데없는 애들로 잔뜩 붙어 있을 거야. 나 오늘은 중요한 걸 물론 찾겠지만 어떤 부분이 쓸데없어서 지워버릴 수 있는지만 해볼게. 세 가지로 적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우리 맨날 이렇게 괄호로 표시해서 쓸데없다고 지워버리는 애들, 세형이 뭐가 있어? 부사도 있고 또? 그렇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애들 쓸데없어 다 지워버릴 거다. 특히 이런 명사 같은 애들, 그냥 아무리 동사 앞에 있다 해도 전치사에 묶여버리면 주어 역할 할 수가 없어. 현정이, 이런 괄호 말고 우리가 어떤 덩어리들을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애들도 있었잖아. 어떤 문장들이 하나의 덩어리를 묶여서 앞에 명사 수식을 해. 이런 것들 뭐가 있어? 그렇지. 관계 대명사 혹은 뭐 관계 부사, 이런 애들이 뒤에 있는 문장 데리고 다 쓸데 없어졌지. 이런 것들, 대시나 후, where 이런 애들도 다 묶어서 쓸데없는 직업 찾아볼 거고, 마지막으로 요거 독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 이런 거 신경 써야지 하는데 문법에서는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좀 많아서. 준동사 ing나 수부정사 늘 원래는 다 동사 같은 애들이다 보니 얘네 앞뒤로 어떤 애들이 올 수 있어? 명사들이 목적어나 보어나 주어 같은 형태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었지. 이런 부분들도 다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요 옆에 문제에서는 1, 2, 3번 같은 애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일단 테이킹부터 시작해서 이제랑 R 앞에까지가 다 주어일 텐데 하나씩 좀 지워볼게. 일단 뒤에서부터 한번 지워봅시다. offer는 동사라서 보니 has to offer가 동사. 채연이 앞에 뭐가 필요해? 주어 누가? 그러면 인터넷은 이미 had to offer의 주어가 됐기 때문에 is와 are의 동사가 주어가 될수 없겠네. 탈락. 자, resources 자원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가빈이 얘는 주어로 쓸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을까? 앞에. 그렇지. 얘는 앞에 오브 전치사랑 묶여 버리니 이제 쓸 데가 없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된거 하나만 더 해볼게. 유노. is랑 are이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고, has to offer가 동사라서 동사가 두 개야.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하나 필요해. 근데 제안하다라는 동사는 뭐가 필요할까? 목적어가 필요한데 있어 없어? 자, 그러면 우린 현재 목적어와 접속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할수 있느냐가 하나 필요해. 누가 있을까? 어떤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하나 필요한가 보여. 생략돼 있는 것 같아. 어디 생략돼 있을까? 아마 주어 동사 문장 앞에 대시 있다고 친다면 얘는 목관대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offer까지를 앞에 리소스 꾸며주는 역할로 다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1번, 2번 형태 다 지워봤고 윤중이 advantage 이득 이점이라는 애는 주어 될까 안 될까? 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taking이라는 얘가 동명사로 쓰인다면 얘가 주어가 될 수도 있는데, 누구를 주어로 할까? 왜? advantage는 왜안 될까? 테이크도 ing지만 하지만 취하다 가져오다는 목적어가 필요했지. advantage는 이미 목적어 역할을 해야 돼. 그럼 이제 남는 건 taking밖에 될 수가 없다. 동명사는 단수 취급 is. 일단 여기까지 수고했고, 오케이. 독해는 심지어 뭐 주제 부분 세 지문밖에 안 되니까 뭐 쉬는 시간도 좀 하긴 하겠지만 빨리 하면 좀 빨리 끝내줄게. 왜요? 너도 없어? 또 혹시 독해 없는 사람? 채연이는 아까 왜 얘기 안 했어? 자,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거 잠깐 아예 쉬었다 갑시다. 태영이 뭐 하다 왔어? 너네 요즘 몇 시에 자? 5시? 몇 시에 일어나? 1시? 너무 새벽같이 일어난다.
왼쪽에 어? 이거네? 자, 뜨운 거, 뜨고. 그리고 빨간색 펜 있으면 꺼내서 꼽시다. 다는 못하고, 쪽, 거의 다 쉬운 문장들이 좀 많아서, 어렵거나 좀 특이한 문장들 위주로만 좀 볼게. 자, 가빈이 1번 할 건데, 동사 찾아보려고 했더니 첫 문장에 while이네. while은 뭐지? while은 품사가 뭐야? 문장 처음부터 접속사가 나오면 무슨 뜻일까? 몰라요? 아니, 알을걸? 떠올려봐. 문장 처음부터 접속사 있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접속사가 있으면. 아마 뒤에 뭐가 있을까? 네? 접속사가 있으면 뒤에 뭐가 있을까? 랑. 그러면 너가 알고 있는 접속사는 무슨 역할이지? 그 접속사는 문장을 연결. 그렇지. 그렇다면 뒤에 문장이 몇 개 있다는 뜻이야? 두 개. 두 개. 접속사 뒤에는 그럼 뒤에 뭐가 온다? 주어 동사가 온다. 네. 까지 했는데 생성사는 혹시 서 있어? 접사가 있고 문장이 두 개가 있어. 그런 다음에 문장이 아무래도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지? 네. 어떻게 하면 좀 짧게 줄일 수 있을까? 콤마를 찾아서. 끊어요. 자, 찾아봐. 콤마 어딨어? 여기 어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끊고 앞에 분석 해석 일단 하고 그 다음 뒤에 문장 분석하고 해석할게. 가빈이 동사 어딨어? 이제 뽑으면 되죠? 샌드 인 오션까지 from 띵스까지 like
무슨 like일까? 좋아하다 아니면 처럼 어디까지? 원래는 쉘까지긴 한데 엔드로 묶였으니 라프까지. 자, 일단 여기 먼저 내용부터 해볼게. 해석하면? 네? 아, 해석하면? 어. 어. 오래 가. 형성된 다 while이랑 이제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while 혹시 무슨 뜻이 있지? 네? while 혹시 뜻 두 가지 뭐 있는지 아는 사람? while 동안에도 있고 또 오만은 동안도 있고 오모하는 반면에도 있고. 근데 가빈이 우린 지금 딱 보고 얘가 모래가 형성되는 동안인지 형성되는 반면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아마 뒷문장 내용을 봐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일단 된다로 해놓고 조금 이따 해볼게. 된다 어디서? 바다에서 뭐로부터? 는 아직 멀었고 띵. 어, 그냥 어떤 것으로부터 하면 되겠지? 어떤 것 같은? 돌 같은. 일단 요런 내용이었어. 앞에서는 돌이나 조개 같은 것들로부터 모래가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이었고. 뒷문장 해볼게. 채연이 동사 이들만 made up까지 해줘. 근데 오브부터 어디까지? 은 오브에 묶일 테니 밑까지 오브부터 락까지. 자, 대시 나왔어. 우리 대신 독해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돼. 뭐랑 뭐? 접속사 관계대명사 이런 거 따지면 너무 많아요. 접서도 되고 관계대명사도 되고 관계부사도 되고 본격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따지 말고 역할 두 개 중에 하나야. 뭘까?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우리는 일단 독해할 때만큼은 대세 둘 중에 하나로 앞에 있는 애를 수식을 할지 아니면 지가 명사를 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특히 앞에 있는 누구를 수식할까? 선행사 명사 수식하겠지. 그래서 명사가 있다면 수식을 할 거고 명사가 없다면 지가 명사할 거. 얘는 뭐 할까? 누구를? 앞에 괄호를 묶여 써도 어쨌든 락, 돌, 명사 있으니 얘 꾸며봅시다. 얘 수식할게. 자, 어쨌든 접사라서 뒤에 문장 또 나올 텐데 동사 어디 있을까? 게임. 나머지 쭉 다 묶어볼게. 자, 요거 해석해볼게. 어떻게 할까? Most sent. 대부분의 모래는 만들어진다. 뭐로? 작은 조각들로. 뭐해? 돌에. 어떤 돌이래? 아, 너무 길어요. 근데 케이. What? 따 하기에는 우리 꾸며줘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What? On, 왔던 하면 되겠지? 어디서? 산에서. 자, 그래서 이런 내용 되겠네. 앞에는 대부분은 산에서 만들어진다. 산에서부터 불러온 돌로 만들어진다. 앞에는 바다에 있는 조개나 바위로 모래가 만들어진다 했을 때 인성이 동안 할까? 반면에 할까? 앞에서는 바다에서 약간의 모래가 만들어지고 뒤에서는 대부분은 산에서 만들어진대. 그렇지. 그래서 둘이 아무리 봐도 조금 내용이 달라 반대되는 내용이라서 아마 형성돼